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PM 테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50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의 대응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 모두 수익이실 텐데, 다들 이제 축하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이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KPM 테크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이제 KPM 테크와 테코나 RF 제약 요두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휴머니젠에 각각 230만 주씩 총 49억 원. 230만 주, 49억 원을 이제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머니젠의 버스에 올라탔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휴머니젠이라는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임상 중간 결과에서 미국 데이터 안전 점검위원회 이제 DSMB로부터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기존의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을 이제 권고를 받았는데요. 휴머니젠이 진행 중인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이제 렌지루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렌지루맵이,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효능이 뛰어나다, 요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렌지루맵의 생산을 위해서 스위스 생명공학 기업 론자와 협업을 했다 밝히게 되는데요. 자, 요 론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개발 중인 모더나, 다들 아실 거예요. 모더나와 이제 백신 생산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머니젠은 이제 요 론자를 통해서, 론자의 이제 생산 시설을 통해서 약 1년도부터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KPM 테크 같은 경우는 휴머니젠에 이제 투자를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휴머니젠과 이제 어떤 관련이 있냐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KPM 테크와 테콘 RF 제약은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랑 관련을 해서 이제 국내 판권 협상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회사는 판권 금액, 독점 라이센스 등 최대 10년간의 계약 기간 등큰 틀을 맞췄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판권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권 확대. 자, 요 휴머니젠의 렌지루맵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치료제가 순조롭게 출시가 된다면은 우리 KPM 테크와 테콘 RF 제약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KPM 테크와 테콘 RF 제약, 자, 휴머니젠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따른 지분 이익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휴머니젠의 주가는 올해 장외 시장에서 약 400%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400%.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스닥이 이제 상장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상장 전에 이미 장외 시장에서도 높은 상승세가 나타난 상황이라, 상장 당일날은 큰 변동성 없이 양봉세로 마감을 하면서 약 7.5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PM 테크나 이제 테콘 RF 제약이 휴머니젠의 버스에 올라탄 만큼 우리 휴머니젠의 주가도 함께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장 KPM 테크가 지금 현 시간 약20%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테콘 RF 제약이 현재 6.36% 정도의 이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KPM 테크가 테콘 RF 제약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인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자, KPM 테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부근 이제 2018년의 고점이죠. 요 구간을 오늘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목표가를 이제 3,5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1분을 좀 줄여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제로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저항 라인 이렇게 한 차례 돌파를 했는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걸로 봐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좀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좀 일부 입점을 해 나가시면서 남은 물량으로 좀 추가 슈팅을 좀 지켜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제 다음 고점이 바로 이 4,910원이죠. 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다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인데, 오늘은 모두가 다 아시는 종목 삼성전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 다소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상반기 달려줬던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이제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양호한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점을 한번 그었을 때 현재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 신고가 부분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흐름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 스마트폰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제재를 통해서 이제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세계 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번에 반도체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제 생산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요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평택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신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파운드리 수주를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코스피 대비 오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 뭐 대응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현재 저렴한 비용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함께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편안하게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KPM 테크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좋은 종목이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